예. 아, 유덕찬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렇게 뭐든지 이제 웹 개발자들이나 뭐 UI 개발자들이나 뭐 이쪽 업계에 종사하신 사람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빨리 나온다. 이런 그 애로점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임종희 팀장이 말한 리치 웹 기술들 뿐만 아니고 이제 웹 표준 관련 기술들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막 새로운 표준들을 많이 굉장히 나왔는데 잘 모르시죠, 그죠? HTML, 뭐 CSS, 뭐 DOM, 자바스크립트 이후에는 잘 모르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현실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접목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된 주제는 이제 주로 그 차세대 웹 표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W3C랑 WHAT라고 What Working Group이라고 하는데요. 그 WHAT Working Group이 지금 만들고 있는 표준 스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리치 웹 굉장히 좋죠. 이제 사람들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웹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문서 전달 위주에서 굉장히 그 풍부한 웹을 만들어 주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DHTML이라든지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넷스케이프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거와 똑같은 기술로 뭐 에이젝스 뭐 WPF 그다음에 아폴로 위젯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치웹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과거의 오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긴 그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종속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똑같이 겪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웹이 웹다우려면 웹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URL로 접근 가능해야 돼. URL 어드레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색으로 컨텐츠를 인덱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HTML을 갖고 읽을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는. 그래서 기존에 그 우리가 웹이 갖고 있는 아주 가장 일반적인 특징 HTML, CSS, DOM, 자바스크립트를 기반한 리치 웹 기술을 적절한 곳에 활용을 해야지 남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좀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임종혁 팀장이 계속 얘기해 준 것대로 XML이나 자바스크립트나 CSS나 이런 표준 기술들이 현재 리치 웹 기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속성, 그러니까 현재 리치 웹 기술의 기본 속성들은 다 기존의 웹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플랫폼 종속적인 기능들을 넣는 거죠. 윈도우 플랫폼에 돌아가거나, 아폴로 런타임에 돌아가거나, 뭐 파이어폭스 뭐 익스텐션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종속적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기존 웹의 장점을 이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은 하되 적절한 곳으로 해야 되고 이런 그 아폴로나 아니면 그 윈도우즈나 아니면 뭐 파이어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벤더들의 데스크탑 리치 웹하고는 잘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재 리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큰 네 가지의 벤더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뭐 어도비에 뭐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야후나 뭐 맥의 야후의 야후의 위젯이나 아니면 뭐 맥의 대시보드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벤더들이 이제 어도비의 어플로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 프리젠트 파운드지 WPF나 뭐 실버라이트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리치 웹으로 접근하는 기술들을 향하고 있고 기존에 그러면 웹 진영,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나 아니면 웹 표준을 담당하는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W3C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이제 WHAT 워킹 그룹 이 두 군데서 리치 웹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제 표준 부분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HTML 웹을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팀 버너스리가 SGML이라는 아주 복잡한 스펙을 단순화시켜서 HTM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HTML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넷스케이프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브라우저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블링크나 마키나 뭐 폰트 같은 그러니까 서로 상용되는 어떤 그 상용의 뭐 HTML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서 들어갔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태그 숲이라고 막 부르는데 이 이후에 이제 그 W3C에서 계속적인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HTML 4.01까지. 그 다음에 HTML 4.01에서 XHTML 1.0으로 넘어갔죠. 이게 2000년, 아마 2001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1.1이 나와 있고, XHTML 2.0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HTML 4.01까지는 익숙하신데, XHTML 1.0부터는 조금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브라우저가 구현을 끝내놓은 데가 XTML 1.0 정도까지 해서 브라우저들이 거의 구현을 끝내놓고, 그 뒤로는 팔로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2000년이죠. 2000년, 2001년.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6가 마지막 최종으로 나온 때가 그때쯤 되고 이제 i7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 5년, 6년 동안 IE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모질라 파이어폭스 나오고 그다음에 오페라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거의 아직은 마이너 브라우저 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재 문제들 때문에 사실 웹 표준이 그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그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W3C 사무국이 MIT에 있거든요. MIT에 그 사무국이 사무실인데요. 아주 작죠. 뭐 한 10평밖에 안 되는 이 사무실에 팀 버너스리하고 자기 동료 두 명이 덜렁 앉아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 W3C가 처음 만들어진 건 이제 94년이고 그 팀 버너스리가 웹을 발명했을 때 그때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MIT랑 그 프랑스의 인니아, 아 지금은 인니아인데 ERCI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이 호스팅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개 정도 되는 회원사에 65명의 직원이 있고 15개의 지역 사무국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많을 때는 700개 정도까지 됐었어요. 회원사가. 지금 이제 뭐 W3C 잘 아시겠지만 웹 표준이라는 걸 만드는 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웹 표준 이러면 W3C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각인이 되는데 W3C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은 이제 특허 프리입니다. 페이턴트 프리라고 해서 여기서 만든 표준은 누구든지 특허료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대, 개방성, 뭐 상호용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표준 간의 이제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주요 목표가 XML, 웹 서비스, 시멘트 웹,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웹을, 하나의 웹으로 만든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죠. 그 W3C에서 이제, 그 중요한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XML, 웹 서비스, 시멘트 웹을 보면, XML이라는 것은 이제 다수의 플랫폼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HTML도 XML 뭐 1.0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죠. HTML조차도 이제 XML, 기반으로 지금 이제 그 표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웹 서비스도 웹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기계하고 기계의 상호 프로토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이런 그 그리고 이제 시멘틱 웹은 이제 데이터하고 의미를 가진 웹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이제 W3C의 목표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세 가지의 W3C의 중요한 목표가 다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W3C가 지금 현재 95년도 만들어졌으니까 12년이 됐죠. 12년이 됐는데 W3C가 현재 추구하는 목표는 웹에서 거의 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W3C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계, 사람과 웹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기계와 기계 사이에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구현, 이것을 모두 하나로 묶어가지고, 웹은 사람과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와 기계까지도 서로 통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 W3C의 기술 비전이고 여기에 이제 원웹이라고 해서 중간에 뭐 여기 상호 교환 기술이나 리치 웹 기술이나 모바일 웹 기술이나 유비쿼터스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표준들 제가 알기로도 한 뭐 수백 가지 되는 표준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몇 개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XHTML,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XHTML 표준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현재 그, 이 XHTML, CSS 뭐 이런 이제 웹 표준 기술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현실에서의 어떤 적용 방법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XHTML은 실제로 HTML4를 4.02를 XML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 W3C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1.1에서 이제 스트릭을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XHTML2를 지금 현재 표준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HTML 2.0은
XML 기반 원리에 더 충실하고 구조적 마크업에 치중하고 더 많은 시멘트 마크업을 채택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ML 1.0이 그냥 XML4를 그냥 XML화, 그러니까 웰폼으로 바꾼 거 정도, 그리고 약간 뭐 그 프레젠테이션 태그 몇 개 없앤 디플리케이션 시킨 거 빼고 다른 게 없었는데 2.0에서는 이제 이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릭 그 XML이다라고 하면 모든 외양은 CSS로만 선언하게 하고 엘리멘트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DIV에다가 HRF, H3에다가 HRF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외양 태그는 삭제하는 거죠. 뭐 이미지 소스 뭐 이런 것도 타입 이미지 소스에 뭐 타입은 이미지 JPEG 이렇게 적고 이미지 소스에 뭐 예를 들어 오디오로 태그를 넣으면 타입은 뭐 오디오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 마크업을 엄청나게 많이 넣는 거죠. 이게 BR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태그를 열었다 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라인을 하는 거죠. 라인 브레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 섹션 뭐 H 대신 이런 식으로 그 구조적 마크업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이제 BR을 쓰는 거를 이렇게 안 쓰고 라인 브레이크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H2도 섹션에 섹션 처리를 할 때도 H2, 뭐 X3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섹션에 뭐 챕터 1, 챕터 2를 이렇게 하면 섹션 그 안에 또 섹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마크업이 구조적으로 마크업이 되게 이렇게 하는 이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2.0의 또 하나의 이제 그 속성은 이제 시멘틱 태그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H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그러니까 H1, 2, 3, 4가 없어요. 없어지고 H 그냥 H 헤드만 있는 겁니다. 그 헤드에 보면 예를 들어 헤드에 뭐 프로퍼티가 타이틀이다. 뭐 프로퍼티가 뭐 서브 타이틀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P의 롤은 이건 노트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멘틱한 정보, 그러니까 의미 이 태깅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그 주요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HTML에 대한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포기해라 합니다. 지금 보시면서 알겠지만 H1, 2, 3, 4, 5, 6 태그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H1, 2, 3, 4, 5, 6는 있는 문서들을 못 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HTML 태그에 대한 HTML에 대한 호환성을 포기를 전제로 하고 이미지나 애플릿이나 이런 주요 객체는 다 오브젝트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폼에서 확장 가능한 폼을 제공하는데 그건 X폼이라고 하는 또 별도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XHTML 2.0에 없고 X폼이라고 하는 별도 표준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그리고 DOM에서 우리가 DOM 스크립트 할 때 자바스크립트 쓰잖아요. 그 DOM 스크립트의 자바스크립트는 XML 이벤트라고 하는 또 표준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넣어가지고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안 쓰고 핸들러라는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XML 이벤트를 XML 이벤트라는 그 새로운 표준 뭐 한 수백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표준을 보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프레임도 X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걸로 대체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HTML 2.0은 거의 그 가감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HTML과 XHTML의 시대에서 거의 이제 그 시절 단절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거는 이제 끊자 이제 XML로 가자라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브라우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웹 개발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W3C가 가져가는 것은 안 그래도 이상적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표준조차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한 몇 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웹이 그 사실은 W3C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뭐 브라우저 시장이 이렇게 잘 안 따라준 것도 있고 웹이 침체된 것도 있고 웹 개발자들도 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소양도 부족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W3C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의 이런 변화가 그 생기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제 W3C에서도 2004년도에 AJAX라는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리치웹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W3C 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W3C에 이제 리치웹 클라이언트라는 워킹 그룹이 생기고 거기에 웹 어플리케이션 포맷 워킹 그룹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WatWG에서 만든 웹폼이라는 드래프트를 그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어플리케이션 위젯 같은 그 이거는 이제 오페라에서 지금 그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표준도 지금 만들고 있고 웹 API 표준이라고 해서 이제 XML HTTP REQUEST 그러니까 AJAX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XML HTTP REQUEST는 원래 표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상용 그 기술인데 그거를 브라우저에서 채용을 해서 만든 건데 그것을 지금 현재 웹 API 워킹 그룹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DOM 레벨 3나 파일 업로드 실렉트 API, 뭐 리모트 이벤트, 뭐 이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막 그런 그 표준들이 지금 이제 막 그 물론 이제 이 중에 유용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표준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안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엄청난 이런 또 그 표준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W3C 표준을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비판들이 XML 스펙으로 과도한 확장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아까 W3C 목표가 XML 웹 서비스 시멘트 웹. 그래서 기계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웹. 이 원래 목표인데 그 과도한 시도에 의해서 사실 웹의 변화 속도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스펙을 만들면 HTML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서거든요. 배우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HTML을 열광하고 HTML 문서를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W3C에 나오는 표준 안들을 보면 엄청나게 길고 어렵고 읽어보기도 진짜 힘든 그런 스펙들입니다. 뭐 DOM3 같은 경우에는 200페이지가 넘고 SVG 같은 표지는 뭐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A4로 출력을 하면. 그래도 누가 이걸 읽어보고 누가 배우겠습니까, 사실. 표준 안만 딱 봐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웹 2.0이나 리치웹이나 이런 이제 새로운 변화에, 물론 이제 지금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거의 변화에 대응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보면은 SOAP이나 WSL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 기술이 있거든요. W3C에 맞는 게. 저게 이제 웹 서비스 표준 기술인데. 지금 현재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국내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오픈 API라는 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XML 형태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API를 제공, 웹 업체들이 API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API를 제공하는 그런 오픈 API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사실 표준 기술이 이런 SOAP이나 WSL 같은 것들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현재 쓰고 있는 HTTP 리퀘스트, 그냥 이제 HTTP를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XML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W3C에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어도 실제로 현재 웹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사양뿐만 아니고 조직에 대한 비판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 사실 브라우저 벤더들이 물론 파이어폭스나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외국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유럽은 뭐 3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예 거의 대안 브라우저로 나왔기 때문에 브라우저 벤더들의 그 이제 약간의 이제 입김이 조금 세지긴 했는데 기존의 W3C에서는 이런 브라우저 밴더들의 입김은 거의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웹의 어떤 핵심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치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는 건 항상 이제 그 오래되면 될수록 이 방만해지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죠. 그런 이제 W3C에도 계속 그런 이제 지적이 많았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회원사들도 굉장히 많이 탈퇴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밖에, 3분의 1 정도는 거의 탈퇴한 상태죠. 그리고 그 웹이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표준을 만들 때 이런 그 커뮤니티 베이스의 어떤 그 사용자의 피드백, 그 다음에 개발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사실은 너무 내부적으로 막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야, 이거 정말 필요하겠다. 전혀 필요하지 않고 정말 이건 정말 고쳤으면 하는 거는 못 고치고 있고 막 이상한 표준들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W3C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표준에 대한 그 개발 자체가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이제 웹 표준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고, 오늘 같이 이제 오늘이나 내일처럼 이제 얘기할 때도 웹3C에서 나오는 표준안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필요한 그 웹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현재 W3C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XML, CSS, 뭐 이런 거 외에 표준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런 수백 가지가 현재 웹에서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사실은 쓸모없는 그 뭐랄까 노력을 했다라고 할까, 이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측면을 보면. 그래서 그 WHAT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워킹 그룹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룹이 이제 오페라와 모질라하고 애플 이 업체들이 지금 브라우저 업체들이죠.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구글이 파이낸스 서포트도 하죠. 지금 예를 들어 오페라 같은,랑 모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돈을 지금 이제 파이낸스에 하게 지원해주고 있고 이 WHAT 워킹 그룹의 그 표준 에디터가 구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생겨났고요. 2004년에.
2004년에 이제 W3C 웹 어플리케이션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혹시 그 여기에 관련된 그 뭐 이렇게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은 죽었다 뭐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모질라의 그 CTO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W3C가 사실은 웹 브라우저 업체들의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WHT 워킹그룹, 와드 워킹그룹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XML로의 전환은 사실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문서들은 뭐 90% 이상이 지금 아직도 HTML로 돼 있고, XML로 지금 저희가 뭐 그 마크업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뭐 그 10%도 안 되는 그 사이트들이 XML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많은 개인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직도 HTML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더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게 해주려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ML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웹 수준에 맞는 적합한 웹 개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야지, 뭐,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브라우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브라우저 자체를 리팩토링 해야 될 정도 수준의 그 요구사항인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웹 2.0에 맞는 리치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동적 웹 서비스 같은 구현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뭐 사실 브라우저 벤더들이 만든 거니까 뭐 브라우저 벤더 너들끼리 뭐 작당하겠지 뭐 이러고 말았었어요. 사실 2004년도에.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어질 때 W3C는 회원사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표준 제정에. 근데 여기에 이제 공개된 메일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방문으로 통해 가지고 매번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에디터가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그거를 유저들이 피드백하고 메일링리스트로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웹 2.0의 가장 뭐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뭐 개방과 참여, 뭐 공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본 마인드를 갖고 이 표준안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작업들이 있었고요. 이런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기 뭐냐면, 브라우저 업체들끼리도 사실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마크업이 있으면 이 마크업을 그 도움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 이제 파이어폭스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PE에서 스트롱과 EM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롱에서 이제 뭐 텍스트 그 A 링크랑 EM 링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움 트리를 이렇게 형성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그러고 PE에서 스트롱으로 바로 가고 스트롱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페라는 어떠냐? 오페라는 예, I랑 비슷한데, I는 저기서 P에서 바로 저쪽 그 텍스트 C까지도 먹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먹고 얘는 이런 트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라우저들마다도 현재 HTML을 만드는 DOM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게 뭐냐면, 현재 현재 웹문서 수준을 맞는, 그 다음에 각 그 꼭 필요한 필수적인 표준 확장 기능만 정리해가지고 현업 개발자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넣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실질적인 새로운 기능들을 넣고, 그다음에 그 HTML의 하위 호환성을 꼭 보장해주자. 현재 브라우저의 현실이 그 브라우저 그 호환성, 하위 호환성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로 웹 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자바스크립트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에러 처리나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브라우저 기능에 넣어가지고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 보여드린 그런 그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브라우저 현재에 있는 문제점들을 리버스 엔지니어, 역공학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레이어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같이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 처리를 해가지고 그 브라우저 사이에 이런 호환성들을 유지해 주자라는 게 이제 큰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기존의 HTML 4.01에 보면 이제 또는 XHTML에 보면 도 타입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이게 표준안인지 아니면 컥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면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근데 XML 이 WHT 워킹 그룹에서 만드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런 독타입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독타입 HTML이라는 독타입으로 렌더링을 하는 것은 그 HTML5로 렌더링을 해주는데 그것들은 아까 역공화로 통해서 문제점도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컵과 스탠다드 모드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더 모드를 더 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독타입을 지정해주면 모든 걸 이제 하나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넣기도 쉽고 예. 부르기도 쉽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스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1.0하고 웹폼 2.0하고 웹 컨트롤 1.0이 크게 세 가지의 스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HTML5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5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HTML만 확장하는 건 아니고요. XHTML5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XHTML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XHTML5라고 부르기도 하고 HTML5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스펙들을 보시면 웹폼은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W3C의 그 워킹 드래프트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한참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1.0을 지금 작업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표준안들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컨트롤이라고 아직 작업을 하지 않은 건데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재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서술식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1.0하고 웹폼 2.0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능들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마크업을 할 때 부조정 마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헤드, 메뉴, 뭐 컨텐츠, 뭐 그다음에 푸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마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죠, 그죠? div로 이렇게 분리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말고 헤드는 헤더 태그를 만들었고 푸터 태그, 그다음에 이제 네이브 태그, 어사이드 태그, 섹션 태그, 아티클 태그 이렇게 태그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저렇게 div로 하면 의미도 없고 구조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죠, 문서를. 그래서 이제 물론 기존에 저렇게 div id 이렇게 해도 돌아갑니다. 예. 합의 원성이 유지가 되니까 돌아가지만 이제 새로운 태그를 사용해서도 구조적 마크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틱 마크업이 추가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1 2 3 4 5 뭐 점수 레이팅을 할 때 미터라고 하는 걸 이제 태그를 넣어서 미터 제가 뒤에 용례를 보여드릴 텐데 미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 프로그레스 우리가 프로그레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이런 프로그레스 하는 거 그다음에 그림 같은 거 나타낼 때 캔버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낼 때 기존의 테이블 말고도 이제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는 태그가 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간 같은 거 나타낼 때 타임 그다음에 그 미터, 그 다음에 메뉴, 뭐, 커맨드, 뭐, 인베드, 이런 태그들을 이제, 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멘틱한 정보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시면, M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예를 들어, 이게, 인테저고, I가 1.1이면 1이 되는 거죠, I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T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트랜스폼, 그러니까 데이터를 트랜스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게, 프랑스어다.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그 정보로 트랜스퍼해서 보여줘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 시간도, 타임도,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9월 23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미터도, 최소값과 최대값을 주고, 값이 75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 그 미터 바에서 이제 75% 정도 나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터 밸류도 뭐 0.25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도 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에서 뭐 0%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도움을 액세스 해가지고 이 IDP에 대해서 10%, 20%, 30%를 주면 이게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줌줌줌 늘겠죠. 물론 제가 뒤에 컨트롤을 보여드릴 텐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인베딩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다른 건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인베드 태그 같은 경우는 비표준이라고 안 쓴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표준으로 다시 넣으려고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오디오 탭 이런 것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컨트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인풋 박스를 만들 때, 인풋으로 할 때 타입에 보면 타입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없죠. 그죠? 만약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을 만들면 브라우저에서 이런 형태의 달력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5일 뭐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웹 개발 하시는 분들이나 자바스크립트 개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 달력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의 한 며칠은 또 밤샘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타입에 데이트 타임을 넣어주면 이런 달력 만들어주는 이 컨트롤 자체를 아예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같은 경우도 넘버라고 타입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아래 바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숫자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라고 하면은 이제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이것도 만들려고 그러면 또 며칠 또 밤새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인지 바를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여기에 뭐 미니멈, 맥시멈 값 넣어주고 뭐 이런 밸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타입을 할 때 이메일을 넣어주면 이제 이메일 같은 것들을 유효성 확인 같은 걸 해주는 그런 거고요. URL 타입이 URL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주소창에서 지금 이제 하면은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타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력하기 쉽겠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닥터이면 미스터, 미시즈, 미스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을 줘가지고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셀렉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 리스트를 예. 이런 이제 컨트롤들을 사실은 이런 컨트롤들이 있으면 웹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데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브라우저들이 제공해 줄 수 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못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이 아니고 폼인데 폼의 반복 모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팀 멤버를 애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 그 사람 데이터 이름을 넣고 뭐 치고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삭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런 이제 동적인 기능 구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는데 딱 보면 이제 테이블 구조죠. 그죠? 테이블 구조에서 뭐 TR을 한 줄을 빼고 막 TU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제 그 반복 모델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피트를 각 그 줄을 리피트 이게 몇 줄을 리피트를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 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템플릿을 쓸 때, 그 웹 개발할 때 템플릿을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피트 템플릿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리피트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튼 add 버튼을 넣어주면 이제 add 유저가 이렇게 이런 리피트 이 리피트 템플릿을 통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테이블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폼 유효성 확인은 예를 들어 이제 필수 항목 확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타입이 이메일이고 뭐 required가 required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없는 속성인데. 이런 속성이 만들어지면 지금은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하시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on submit 폼 다 이렇게 유효성 확인해 가지고 뭐 이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바로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예. 그러니까 사실 항상 그 로그인 박스나 뭐 아니면 회원 가입 만들 때마다 카피 페이스트 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 아주 그 많은 그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항상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줄여 주는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패턴 같은 경우도 정규 표현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는 뭐 영문자하고 숫자밖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 같은 걸 표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최대값 같은 것도 표시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이제 유효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속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에 그 이벤트 수정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제 onInput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onInput을 누르면 이제 onInput은 search value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suggest 기능 같은 걸 만들 때, 그니까, 바로 이제 onInput, 그니까 딱 사람이 A라고 딱 치면 이제 onInput에 서치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뭐 지금은 뭐 onKeyPress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input이나 onInput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onValid, onInvalid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이런 validation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onValid, 아까 제가 required 넣어놨죠. 그러니까 required 하고 onValid가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꼭 그 이게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사항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밸리데이트가 뭐 레인지가 뭐 숫자여야만 된다. 뭐 0보다 커야 된다. 255 이하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밸리데이션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좀 더 빨리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가 없죠. 그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인너 HTML을 넣었다는 거고요. 인너 HTML이 지금 현재 비표준 상태인데 표준으로 지금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에 이제 add event listener 같은 것들 지금 현재 IE에서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이것도 표준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create 이게 DOM 스크립팅에서 이제 DOM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막 캡션을 넣는다거나 t-add를 추가한다거나 delete t-put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테이블 모델 그러니까 테이블의 DOM 모델 같은 것도 많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포맷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어떤 그 참조 속성들 같은 걸 넣어주는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이제 북마크라든지 뭐 이건 DOM 말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참조 속성들을 넣어주는 것들에 대한 그 표준들도 이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적 데이터 처리 중에 아까 제가 데이터 그리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그리드가 테이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테이블은 DOM으로 이렇게 DOM 트리로 이렇게 못 들어가거든요. DOM 트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는다면 DOM 그러니까 물론 테이블로 찾을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에 뭐 OLL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찾아 들어가서 데이터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로우를 뭐 로우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예를 들어 OLLI 세 개죠. 이거에 카운트를 할 수 있고 캡션을 넣을 수 있고 뭐 로우를 세팅할 수 있죠. 로우 제로라 로우 1과 로우 2를 에디트도 할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아까 요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지만 아까 그 데이터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넣는 그 표준을 지금 새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어싱크한 그 실행을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를 싱크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어싱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싱규어 이제 뭐 커맨드나 메뉴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파이어폭스나 아페라에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뭐 컨텐터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IE에서는 컨텐터블 하면 이렇게 그 DIV를 인라인에서도 이렇게 에디팅이 가능한데 그 파이어폭스는 컨텐터블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컨텐터블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오디오 태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는 리치 웹 하는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 제어하는 펑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션 히스토리 처리 기능이죠. 예를 들어 뭐 고나 포워드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뭐 네비게이트 오프라인 이렇게 하면 이제 오프라인 상태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같은 것도 정의할 수 있는 거. 팩스 같은 이런 프로토콜도 정의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기반 세션 스토리지 같은 것도 제공이 되고요. 아 이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에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기반 세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키는 아닌데 브라우저에 있는 DB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그 리치 웹이 가장 중요한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오프라인 컨텐츠를 할 때도 지금은 캐시 그러니까 파일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캐시거나 아니면 쿠키거나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런 돔 스토리지 같은 데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 오프라인 브라우징을 할 때도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지 기술인데 굉장히 저런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같은 펑션들, 그러니까 돔 그 메소드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드래그 스타트, 드래그 드랍 뭐 이런 펑션들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명령 실행 취소하는 remove undo, 뭐 undo, 뭐 select all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선택하는 거, select, 뭐 selection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DOM 메소드나 이런 걸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삽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이제 그 DOM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움 이벤트의 그 통신 기술도 넣어가지고 지금 AJAX로 지금 뭐 XMHTP 리퀘스트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브라우저 자체에서 그 XMHTP 리퀘스트 말고 그냥 저런 이벤트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TCP/IP나 뭐 PTP 통신 모두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복잡한 기술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언급해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 다 쓰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그 WHT 워킹 그룹에서 현재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뭐 WHT 워킹 그룹에서 작업하는 게 뭐 W3C하고 작업이 뭐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뭐 가까운 미래는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 팀 버너스리가 2006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달에 자기 블로그에다가 Reinventing HTML이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기가 만든 웰폼이하고 시멘틱 마크업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 사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근데 사실 현재 웹은 HTML에서 XML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환이 사실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HTML 워킹그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W3C에다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WHT 워킹 그룹에서 이런 그 스펙에 대한 공격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웹폼 2.0 웹 어플리케이션 1.0 이런 데다가 지금 이런 이제 작업을 지금 이제 한참 이제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전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전망의 가장 이제 최종 단계로 들어선 게 바로 이제 W3C가 지난달 3월에 그 새로운 HTML 워킹 그룹을 팀 버너스리가 말한 대로 새로운 HTML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워킹그룹의 활동 목표가 2010년까지인데, 원래 7월까지 워킹 드래프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킹 드래프트 상태라고 하면은 대부분 브라우저들이 구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정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2006년가 뭐 2006년, 7년, 8년을 혹시 그때 웹 환경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막 브라우저에 들어가고,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느라고 막 힘들고 막 이랬었어요. 물론 그때는 IE 따로 뭐 넷스케이프 따로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골치 아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곧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표준안들이 대부분 이제 딴 뭐 옛날 같았으면 아 뭐 이런 그냥 표준안 작업하고 있겠다, 뭐 IE가 안 움직이면 끝이겠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냥 치부되고 말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3월에 있었던 국내에서 이제 브라우저 벤더들 몇 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글로벌 웹 기술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 윌슨이라고 그 옛날 IE 3.0을 개발했던 지금 현재 IE 팀의 그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을 잘 모르겠는데, 파이어폭스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이쪽에 그 에벤젤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CSS를 처음 인벤팅한 사람이 하쿤바움이라고 오페라의 지금 현재 CTO인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뭐 브라우저 버튼 뭐 좀 이상한 제목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어떤 뭐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3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 서밋이라는 행사를 갔었는데, 그때 행사의 아젠다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젠다에 보면은 WPFE 뭐 아까 보여드렸죠. WPFE나 뭐 ASP.NET의 IIS7이나 뭐 이런 것들, PHP IIS 뭐 IIS7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설명했고, 거기에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IAC라고 적혀 있죠. IA 브라우저가 웹 스탠다드, 그러니까 IE 팀이 스탠다드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브라우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IE7은 사실은 기존의 뭐 펑션 위주의 업데이트였다고 하면, 물론 이제 CSS에 몇 가지 버그는 고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탭 브라우징이라든지 뭐 피드라든지 뭐 피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어폭스나 오페라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못했던 기술들에 대한 이제 보완 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작업하고 있는 IE8 같은 경우에는 표준 기반의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필요성을 채우는 그런 이제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W3C HTML 워킹 그룹이 3월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 포인트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 윌슨이라는 친구가 여기 이니셜 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의장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WHT 워킹 그룹이 안 참여하고 있느냐? 당연히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페라랑 그다음에 모질라 파운데이션이랑 그다음에 애플이랑 다 여기 그 워킹그룹에 조인을 했고요. 지금 WHT 워킹그룹에서 만드는 아까 그런 표준들 있잖아요. 그런 표준들이 지금 계속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W3C는 회원이 아니면은 가입을 해서 참여를 못했거든요. 가입해가지고 참여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HTML 워킹그룹, 이 새로 만드는 HTML 워킹그룹은 기존에 아까 WHT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뭐 몇백 명 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W3C에는 이제 인바이트 익스퍼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인바이트 익스퍼트는 그 외부 초청 전문가인데 한두 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W3C의 표준안에 대해서 리뷰도 해주고 뭐 검토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워킹그룹에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HTML 워킹그룹에는 지금 현재 아마 저도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인바이트 익스퍼트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WHT 워킹그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HTML 워킹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W3C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변화하리라고 사실은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몰랐죠. 왜냐면 이제 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게 사실 팀 버너스리가 생각을 바꾼 거가 가장 큰 이유였고, 팀 버너스리가 생각을 바꾸자마자 이런 식으로 빠른 변화가 이제 촉진이 돼서 지금 현재 HTML 워킹그룹이 올 하반기 정도에 내놓는 워킹 드래프트를 보면은 대충 이제 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웹 브라우저 전쟁은 사실은 기존의 예전에 1차 전쟁은 벤더 간의 경쟁이었다. 넷스케이프나 인터넷 익스플로어
밴드 간의 경쟁이었다고 하면 2차 전쟁은 사실은 표준화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표준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접근성,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문서의 액세스빌리티나 그다음에 문서의 컨텐츠에 대한 그 접근성이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웹에서 그런 이제 확장된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면서 동적 기능을 제공하고 그래서 아까 리치 웹한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하고 웹 브라우저 기반의 이런 그 동적인 어플리케이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클라이언트 기반 프로그램에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전성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암시해 주고 있는 거고 사실 프론트엔드 기반 개발자들이 기존에 지금 뭐 HTML 날 코딩을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현재의 상태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부여되고 있고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준비하면 곧 이 미래가 바로 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오페라 브라우저인데요.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 이제 비디오 소스는 이게 이제 OGG 포맷을 이렇게 기본 포맷을 하는데 이게 오페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파콘바움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버전 오페라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회초만 해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비디오 동영상을 이제 엠베딩하는 것들 예전에는 이제 오브젝트 태그나 뭐 임베드 태그를 써서 이렇게 넣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비디오를 트는 것들을 보면은 소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비디오 소스는 뭐 이렇게 OGG 파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엠베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비디오 태그를 만들면 지금 현재 비디오 태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뭐 태그가 그냥 그 옛날처럼 WCS 표준에 묻혀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브라우저 밴드들이 바로 구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디오 태그 같은 것들은 오페라하고 지금 파이어폭스 구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비디오 태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현이 빨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지를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W3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HTML 워킹 그룹의 인바이트 익스퍼트를 많이 뭐 조금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테크니컬 레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걸 항상 이제 공개를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뭐 영어로 의견이 제시가 불가능하면 W3C 한국 사무국에다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표준안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WST 워킹 그룹도 보면은 이제 그 지금은 사실 WST 워킹 그룹 활동은 약간 잦아들고 여기에 있는 놀던 사람들이 다 W3C 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메일링리스트도 좀 잦아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메일링리스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가면 표준 스펙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돔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구현 뭐 같은 거. 아까 제가 돔 스토리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파이어폭스에서는 이미 돔 스토리지를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URL에 가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그 웹 표준을 만들고 있는 기술들이 이미 브라우저들이 지금 현재 구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구현이 계속 되면은 사실 계속 우리가 그걸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주 딱 맞는 말이라서 사실 이 포스터 제가 이 포스터를 다섯 장을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 공수를 해온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살려면 거의 돈도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사실 이게 블려우가 지금 이제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좀 표준을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표준화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웹 표준 프로젝트라든지 CSS 디자인 코리아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웹급 접근성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제 뭐 이런 표준한 새로운 표준에 대한 뭐 얘기들이라든지 기존의 표준의 문제라든지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질문할 게 없으시면 뭐 혹시라도 나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포스터를 받고 싶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 블로그에도 뭐 요즘에 웹 표준이라든지 뭐 그
리치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그랬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